이제 저기 우리 선생님 따라 정해운을 타고서 자 나가서 한번 고기를 한번 잡아봅시다. 예. 여기가 물치항 한번 전경 한번 볼까요? 물치항 경경 한번 쭉 보고 저 물치항 저 해센터에서는 뭐 저기서 뭐 웬만한 해는 다 나오니까 뭐 싱싱한 해가 다 나오니까 여기 물치항에 와서 이렇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느낌 왔어. 뭐야? 어머 저거 뭐야? 뭐야? 안 보여야지. 민어인가? 잠깐만 잠깐만. 아 뭘까? 저 뭘까? 야 민어가? 오. 근데 묵직하진 않네. 아 그래? 괜찮다. 오! 오. 뭐야? 어머 저거 야, 뭐야? 이거, 오 이건 뭐야 이거? 미꾸라지야? 어머. 뭐야? 이거 고등어인가봐. 줄줄줄. 어머 이게 세 마리야. 오. 어머 쟤네 이거 뭐야? 무슨 고기 이거?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요 고등어? 오 우와. 대박. 선장님 이거 뭐예요? 고등어도 그거예요. 오. 야. 어머. 오 너무 귀엽다 근데 밑으로 좀만 내려보세요. 네. 잘 안 보여. 대박. 야. 지금 와, 뱀이 대박. 배 밑에 멸치대가 있어가지고 고등어가 먹으려고 달게 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네. 이거는 어떻게 먹어요, 이거는? 이건 그러니까 죽으면은 그냥 요리를 해 먹는데 산 거는 네. 낚시 거는 선도가 좋아서 네. 그래도 살아요. 그래서 이거는 해로 드시면 돼요. 해로. 해로 몇 점이나 먹겠어. 아깝다. 너무 좋다 이거. 선생님 이거는 뭐 몇 센치 이하 방생 이런 거 없어요? 어? 그렇죠. 있는데 잡아도 돼. 정도 이렇게 배를 타고 나오니까 저쪽에 보이는 게 이제 낙산사라고 합니다. 낙산사. 아 오늘 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정도면은 뭐 우리 선생님 말들은 잘 잡힐 것 같다는 그런 예언을 하십니다. 가자미하고 오징어가 잡혀요? 가자미하고 가자미. 아 고등어? 오 네. 고등어도 여기서는 바로 잡으면 이렇게 회 떠서 먹을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고등어 낚시를 잡는 거는 금방 안 죽어요. 아 그물이나 어장에 들어가는 거는 금방 죽는데 네. 낚시는 수족해서 한 7일 정도 살아요. 오 그래요? 선도가 좋으니까. 아 자 이제 뭐를 잡으려고 지금 이거 낚시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잡는 게 용가자미인데 네. 용가자미는 노란가자미하고 틀려가지고 네. 떠에다 떠다니는 고기니까 아 근데 왜 얘는 지렁이 안 하고 이렇게 새우로 해요? 잡기 좋게 지렁이는 많은 사람들이 좀 꺼려하고 새우로 만지기가 편하잖아요. 아 맞아요. 이거 지렁이 좀 남자들도 좀 부담스러워하는. 네 맞아요. 그리고 새우를 끼일 때 네. 공지에서 씌워서 바늘 모양대로 좀 이렇게. 아 공지에서 껴서 네. 바늘도 쭉. 대충 끼면 고기가 물고 흔들면 새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은. 일단은 이 미끼를 잘 끼워줘야 돼요. 공지에서. 그거 한 번은 주렁주렁 열리겠어요. 물 때만 맞으면 다 무는데 오늘 조항이 태풍권에 들었던 거라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아, 하여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수심이 50m에 50m. 와, 이게 여기가 50m? 네. 자, 하나 잡혔어요? 예, 오, 익힘 왔다. 금방 익힘 오네. 이야 기대됩니다. 기대돼. 느낌하면 나온다니까. 빨간 거만 자 위치는 거기서
야, 이게 첫, 금방 늦자마자 잡혔으니까 이게 어떤 고기가 올라올지. 야, 진짜 기대되는데, 이거? 오! 야, 오! 야, 대박, 대박! 이야! 우! 해뜨기라는 고기입니다, 해뜨기. 아, 해뜨기라는 고기, 해뜨기? 예. 어, 근데 해도 너무 맛있고, 멋있다. 매운탕도 맛있고 그래요. 좋아요. 막 날개 달린 것 같아. 야, 대박, 대박. 오. 이거 해 떠도 맛있다고, 이거 예. 작았는데? 예. 야. 야, 너 생긴 거는 좀 그렇다. 어? 육질이 단단해서 맛있어요.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나도 빨리 잡아야 돼. 느낌 왔어. 뭐야? 어머, 저거 뭐야? 뭐야? 안 보여야지. 문어인가? 잠깐만. 아, 뭘까? 저 뭘까? 야, 문어가? 오. 근데 묵직하진 않네. 아, 그래? 않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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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머, 저거 야, 뭐야? 이거, 오, 이건 뭐야? 이거 미꾸라지야? 어머. 뭐야, 어머, 이거 고등어인가 봐. 줄줄줄. 어머, 이게 세 마리야. 오. 어머, 쟤네 이거 뭐야? 무슨 고기 이거? 고등어입니다. 어, 고등어요, 고등어? 오, 우와. 대박. 선장님, 이거 뭐예요? 고등어죠, 그거요. 오. 야. 어머. 오, 너무 귀엽다. 근데 밑으로 좀만 내려보세요. 네. 잘 안 보여. 대박. 야. 지금 와, 뱀이 대박. 배 밑에 멸치대가 있어가지고 고등어가 먹으려고 달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예. 오, 이거는 어떻게 먹어요, 이런 거는? 이거, 그러니까 죽으면은 요 그냥 요리를 해 먹는데 산 거는 네. 낚시 거는 선도가 좋아서 그래도 살아요. 그래서 요거는 해로 드시면 돼요. 아, 해로. 아, 해로 몇 점이나 먹겠어. 아깝다. 너무 좋다 이거. 선생님 이거는 뭐 몇 센치 이하 방생 이런 거 없어요? 어? 그쵸. 있는데. 이거 잡아도 돼. 너무 시원해. 야, 바로 이 느낌. 우와, 잡았어. 우와, 걸렸어. 뭐야, 이거? 어머나, 낚시로 문어. 문어. 문어 같아. 와, 대박. 오! 조심. 문어야.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어머. 나 이거 도시어부에서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와! 부러워. 어머, 이거 웬일이야. 와. 안에 좀 보여줘보세요. 어머. 어머. 대박이다. 나 오늘 저기 일당했다. 와, 뭐야? 어? 오, 나 벌렸어 오. 완전히. 어, 느낌 이상해. 오. 느낌 이상해 이거. 와, 야. 어머. 와, 대박. 와, 축하드립니다. 오, 아, 부럽네. 부러우면 지는 거야. 자, 이거 봐, 이제 좀 있다가. 부러우면 지는 거야. 스캔 한번 해야지. 다 저기 식당에서 먹을 거예요. 식당에서 잡은 걸 먹는 것처럼. 일단 끊어. 예. 다시 이제 물취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중입니다. 아, 등대가 너무 이쁘다. 낚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취향으로 다시, 자,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취향 햇센터가 보이고, 자, 이렇게 가족들하고 이렇게 한번 와도 괜찮을 것 같고, 많은 지인들하고 이런 데 와서 낚시패 한번 타면서, 이렇게 바로 잡아서 해 먹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지치있다? 지치있다요. 지치 자연산이죠? 네. 오, 신기하다. 이게 다 지치구나. 난 지치가 제일 중요한. 아, 지치가 느낌이 좀. 정말긴 뭐예요? 똑같은 건데. 아오. 이야.
우와. 이야, 힘이 대단하다, 이거. 야, 오. 우와, 힘이 엄청나네, 이게. 이야, 내가 깜짝깜짝 놀랐네. 이야. 아, 이쪽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때가 되니까 이렇게 식사로 많이 오고 있고. 오! 넌 누구니? 이야, 진짜. 자, 요거는 여기서 자연 사는 거 어떤 거예요? 자연 사는 여기 지금 나오는 제철인 방어하고. 아, 방어 지금 제철이에요? 방어. 네. 어. 그리고 쥐치. 아, 쥐치. 네. 아까 저거 쥐치를 왜 쥐치? 아까 쥐처럼 생겼어.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쥐포 만드는 고기. 네. 진짜 이게 그거고요. 아. 그리고 요, 이쪽은 지금 자연산 멍게. 멍게. 오징어. 오징어. 자연산 가리비. 아. 이야. 여기 4인 세트입니다. 4인. 아, 여기 4인 패키지, 세트예요, 패키지. 그러면? 패키지. 사장님, 이건 뭐예요? 광어. 광어, 우럭. 광어, 우럭. 우럭. 어. 얼마예요? 이거는 추가 비용을 내야 돼요, 아니면 잡는 거 서비스를 해 드리고. 아. 아. 아까 내가 잡았으니까 이거는 이게 다른 데는 그 쌓는 데만 8,000원 정도 되거든요? 어, 되게 좋다. 아, 진짜. 대통령은 8,000원 받아요. 그 먹는 집이. 자, 물치항에 가면, 물치항 이제 건어물 가게에 있어요. 건어물 가게. 여기 건어물 가게에서 뭐 여러 가지 간잡이부터 해서 뭘 또 두루묵 같은 거, 명태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판매하는데, 자, 한번 안에 들어가서 구경 한번 합시다. 과자미가 나오는구나. 아, 이거 다 여기서 잡은 거예요? 예. 어. 양양하고 고성에서 잡은. 아, 이거는, 이거는, 이건 뭐예요? 도루묵. 아, 이거 도루묵이에요? 와. 도루묵. 아, 너무 좋다. 맨날 여기 오면 오징어만 사왔었는데. 아, 사셨나요? 사장님께서. 진짜. 양심이 없네.